아닌 엄마로부터 엄마의 소금이 쩔리는데 방법이 틀렸어. 이 치수가 사이즈가 딱 맞네. 장자는 얇은 단지네. 됐어. 올락 젓갈 담아 놓은 건데 이걸 내가 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걸 또 고집을 했나 하면, 이게 보면 올락이를 사와서 컨택 뭐 다 젖담는다고 소금을, 소금에다 간을 해가지고 소금에 절이기는 절이는데 방법이 틀렸어.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알고 또 저보다 더 머리 영리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맛있게 만들어 잡수시라고 내가 이걸 고집을 하고, 볼래기도 이거 1년 기다렸잖아요. 볼래기도 왜 하느냐면 처음에 볼래기 소금을 간을 해가지고는 간은 많이 하면 안 되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요 볼래기 물이 나 있고 물이 나 있거든. 소금 물이. 아, 물이 많이 나왔네요. 예예. 예. 이 짜서 못 먹어요. 그래 모르고 여기다가 양념만 하니까 짜서 먹을 수가 없지. 이거를 비워야 돼. 버려야 돼 이거를. 근데 모르고 그냥 여기다가 간을 하니까 짠 거예요. 아. 그리고 단지를 다시 씻고. 네, 단지를 짜니까. 짠물은 버리고. 볼랑은 씻는 게 아니고. 볼랑은 씻으면 안 돼. 아. 미나, 이거 좀 갈아야 되겠는데. 그건 믹서기 없을 때 양파 어떻게 하냐? 양파 사용을 안 했지. 아. 물을 조금 부어갖고. 그래가 했지.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. 네. 물에다가 조금 탔어요. 아. 그래가 했지. 아, 그럼 옛날에 양파를 칼로 이렇게 다져서 산 게 아니고 양파가 안 들어갔나요? 네, 안 들어갔지. 아. 옛날에는. 이거는 어머님께서 개발하신? 예, 개발해서. 요즘 양파가 얼마나 좋습니까? 아. 그리 이래 한번 양념을 하면 더 맛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아.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옛날에 엄마들은 정말로 정성으로 이런 거 다 다져서 곱게 했지. 이리 곱게도 안 썰었어요. 내가 무슨 칼을 고집을 해서 그러는지. 마늘 다진 거 넣고 깨 넣고 고춧가루 넣고.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야 돼 이거는. 아. 이제 여기 물 빠진 거, 간물 빠진 거. 다시 집어넣는. 다시. 예. 이런 거는 작은 단지. 많이 안 해먹고 이러는 거는 작은 단지도 해야 되거든. 그러니 엄마들이 단지도 층층으로 있고 그러잖아. 아, 위에다가 양념을 얹는 거네요? 네. 예. 이거 그냥 소금에 절여가지고 했다고 먹는 게 아니네요? 예, 아니네요. 그래,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파는 게 소금에 절였다가 그냥 간 양념 고춧가루만 해서 하니까 그 무슨 맛이 있어? 짜서로 짜서 그러지. 아, 옛날에는 그러면 그 볼락젓이라고 이렇게 해서 팔았다. 예예, 예, 담았어. 양념을 해서 담았지. 예. 그 이런 걸 이제
안 본 사람들이 되니까 그만 간만 저승 간만 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래 가지고 파는 게 짜슨 짜슨 못 먹는다고 야단이지. 아이고 내가 좀 젊어서 이래 했습니다. 더 잘할 텐데 나이 있으니까.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 놔둬도 될 거예요. 아, 일주일 또 놔둬도 예. 아. 그래 양이 배에 들어가지. 생선 안에. 예. 뭐 급하면 뭐 한 5일, 3일 이래 돼도 먹어.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라 먹을 게 부족한데 뭐 생긴 게 어떻고 마른 게 어때요. 다 맛있지 그때는. 먹을 때 그냥 통째로 그렇게 잘랐어. 이빨로만 잘랐어. 머리도 맞아요. 예, 머리도 먹어요. 예. 그냥 잘라. 예, 예, 이빨로가 잘라서 먹고 이제 요즘은 다 남자들이 다 먹기 하니까 가위로 잘라서 놓고 그냥 먹고 이래도 옛날에는 가위가 어디서 이빨로 그냥 떼서 먹고 배고픈 시절인데. 이래 한 5일 놔뒀다가 먹어도 돼. 괜찮아요. 생 것도 먹는데, 해도 먹는데 볼래 입는.